안녕하십니까, 리오씨입니다. 제가 오늘 입을 거냐, 바로 맥스 파워, 맥스 스타일, 스테인리스 프레임과 슬림하면서도 클래식한 라운드 디자인, 활용도 높은 일상 편의 기능을 싹 다 갖춘 어메이스핏 GTR 미니입니다. 참고로 요건 제 거고요, 요건 여러분들 겁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께 드릴 거 하나 또 따로 챙겼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영상 끝에서 확인해주세요. 요즘 스마트워치들 진짜 많이들 차고 계시잖아요. 진짜 주변을 살펴보면 일반 워치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90% 이상은 스마트워치를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계는 스타일링도 중요하지만요, 이 기능, 특히 스마트워치는 나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 시계에 비해서 훨씬 더 선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고가의 제품이 아니라면 이런 기능들 역시 많이 제한되거나 정확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선택지가 정말 저가 제품 혹은 정말 고가 제품,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GTR 미니 같은 경우엔 정말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격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좋은, 완전 추천드릴 만한 스마트 워치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스펙입니다. 크기는 41mm 사이즈 가지고 있고 무게는 36.2g, 디스플레이는 1.28인치 HD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조명이 켜있는데도 굉장히 밝고 선명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배터리는 280mAh의 배터리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잘 모르시겠죠? 평균 14일, 그러니까 2주는 가고요, 더 길게 쓴다면 최대 20일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일단 배터리 타임부터가 대박입니다. 그리고 무려 수심 5m, 아니죠, 50m에서 10분이나 버틸 수 있는 OATM 방수 등급을 받았고요, 24시간 심박수 모니터링, PAI 개인 건강 평가 시스템, 수면 모니터링 기능 등 정말 다양한 건강 관리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도 이렇게 슬림하면서 무게도 가벼운데 디스플레이도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배터리 타임도 길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세한 특징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가장 먼저 외관을 살펴봐야겠죠. 일반적 스마트워치는 이런 식으로 네모 각진 형태나 이런 동그란 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GTR 미니는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고요, 확실히 이 네모난 것보다는 조금 더 기존 시계에 가까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옆에 반딱반딱거리는 이 고급감 느껴지시죠?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프레임으로 된 제품들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지거든요. 일반 플라스틱 제품들보다도 최소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 비싼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GTR 미니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스테인리스 재질을 가지고 있고 라운드 형태이다 보니까 일반 전통적인 시계에서 보여주는 그 감성까지 보여줘서 굉장히 이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워치 페이스가 이 느낌, 이런 느낌, 어우 너무 예쁘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 테두리 베젤이랑 차이가 안 나게 한번 써봤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어두운 밤하늘, 심연의 밤하늘에 빠진 듯한 느낌? 컬러는 미드나잇 블랙, 미스티 핑크, 오션 블루, 이렇게 세 가지가 출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외관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워치 페이스도 80개 이상 제공되어서 이런 디자인도 질리지 않고 다양하게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찍으셨던 사진들을 착착착 세 개를 랜덤으로 조합을 해서 이미지를 띄워주는 포트레이트 모드도 있으니까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런 개성적인 면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휴대성. 스마트워치는 어디 차고 다니는 거죠? 당연히 손목에 차고 다니죠.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워치 살 때 사이즈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걸 살지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던데, 저는 어떤 제품을 사든 고민 전혀 없습니다. 항상 가장 작은 걸로 사요. 보통 작은 게 38mm에서 41mm 정도 사이에 있더라고요. 왜냐? 큰 거 쓰면 좋은 거 아니야? 알림 내용도 많이 볼 수 있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시계는 무조건 가벼워야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손에 붙어놓고 산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있잖아요. 200g이 넘는 이 스마트폰을 손으로 계속 들고 있다 보면 손목에 무리가 옵니다. 그런데 이 워치 같은 경우에도 한 40g, 50g 넘어가다 보면 이게 은근 손목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GTR 미니 같은 경우엔 스트랩을 제외하면 고작 24.6g, 스트랩을 포함해도 36g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굉장히 가벼워요. 이렇게 가볍고 슬림하다 보니까 손목에 덜 무리를 준다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도 운동할 때도 이게 전혀 거슬림이 없다, 걸리적거리지 않는다 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애플워치 8 스테인리스 모델보다 약 5g 정도 가볍고요, 갤럭시 워치 5랑 비교하면 무려 10g 정도의 차이를 줍니다. 이 5g, 10g이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손목에 올릴 땐 꽤나 큰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런 데서 드는 생각 있죠? 노트북도 그렇고요, 가벼운 전자기기들도 그렇고 이렇게 무게를 낮추려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배터리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워치 GTR 미니 역시 배터리가 짧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GTR 미니 볼은요, 배터리 타임이 진짜 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는 14일, 약 2주나 가고요, 최대 20일 정도까지 사용 가능한데, 자 그럼 이 정도면요 일반적인 스마트워치들에 비하면 거의
거의 뭐 10배가 넘는 수준이죠. 사실 아, 그 스마트 밴드라고 해서 워치가 아닌 되게 얄쌍하게 생긴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제품들은 애초에 디스플레이 크기도 작고 이 건강 기능 등 다양한 사용자 편의 기능이 굉장히 에센셜한 것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배터리 타임 긴데요. 이 GTI 미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화면이 큰데도 그리고 안에 편의 기능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24시간 내 혈압 모니터링까지 해주는데도 배터리가 이렇게 오래 갑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스마트 워치는 핸드폰과는 다른 별도의 충전기를 들고 다녀야 하잖아요. 집에서 충전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요. 내가 외부 출장을 간다거나 이동이 잦다거나 어제 깜빡하고 충전을 못했다면 오늘 하루는 워치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GTI 미니는 무려 2주나 가다 보니까 내가 충전을 하루 이틀 깜빡해도 알림 못 받을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요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약 한 달 정도 이 제품을 써보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중간에 제가 외부 출장을 간다고 가방을 한번 바꿨는데 이전 가방에 넣어놓고 까먹었습니다. 어디 갔지 찾다 보니까 한 4일 뒤에 아 여기 있었지 하고 꺼냈는데 배터리가 무려 50% 이상 남아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방전되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스마트워치를 쓰는 분들의 가장 불편한 점인 크기와 무게, 배터리 타임 모든 걸 만족시켜주다 보니까 정말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스마트워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꽉꽉 눌러담은 기능들. 사실 스마트워치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워치가 아니라 스마트워치잖아요. 굉장히 똑똑해야 합니다. 일단 디스플레이가요 1.28인치의 굉장히 넓은 화면을 가지고 있어요. 조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알림 오는 것도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눈에 잘 들어와요. 심지어 야외에서 활동하는데도 이 인식하는데는 1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야외에서 러닝을 하면서 나의 운동을 기록하기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뭐 이런 스마트워치를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이 스마트워치의 필요를 느끼는 건 바로 운동할 때예요. 요즘 마라톤 선수들 보면 거의 99%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차고 운동을 합니다. 뭐 마라톤 선수뿐만 아니라 헬스 시작할 때 무조건 이렇게 뚝뚝 누르고 시작하잖아요. 이 GTI 미니는 120개 이상의 다양한 스포츠 모드 가 등록되어 있어서 어떤 스포츠라든지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가장 많이 하는 운동 7개는 자동으로 인식을 해줘서 최대 산소 섭취량, 운동 후 회복 시간 등 훨씬 더 세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신 이게 제가 아까 산책한 내용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살짝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엄청나게 자세히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OATM 방수 등급을 받았는데요. 보통 방수 등급은 IPX 등급을 쓰지 않나? 아니 ATM 뭐야? 뭐 은행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IPX는 일반적인 생활 방수나 뭐 수심 1m 깊이에서 한 30분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샤워할 때 풀리지 않아도 된다. 요 정도거든요. 근데 OATM은요. 그걸 한참 넘어서 수심 50m에 달하는 압력을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즐기시거나 저처럼 프리다이빙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냥 이거 차고 들어가셔도 1도 문제 없이 정확하게 나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렇게 수영 같은 거 솔직히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시잖아요. 아마 가장 많이 하실 운동이 맞습니다. 바로 밖에서 산책을 하시거나 러닝을 하시는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러닝을 위해서 무려 5개 위성 포지셔닝 시스템으로 굉장히 정밀하고 세밀한 GPS 트래킹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 제가 실제로 회사 주변을 산책하는데 써봤는데요. 제 상태를 이런 식으로 정말 생각 이상으로 세밀하게 볼 수 있었고 제가 걸었던 경로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폭도 그리고 높낮이도 그리고 나의 심박수 이렇게 딱딱딱딱딱 위치에 따라서 야 이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나와서 조금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 워치를 통한 모니터링 기능 중에 굉장히 좋은 모니터링 기능인데요. 바로 PAI라는 겁니다. PAI라는 게 Personal Activity Intelligence의 줄임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개인 생리적 활동 지표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1일 나의 활동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수치가 100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준다면 심혈관 진화를 최대 25%까지 감소시킬 수 있고요. 평균 수명이 5년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스마트워치를 착용만 한다고 해서 그 수치를 본다고만 해서 나의 수명이 5년 증가한다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의 상태를 측정하면서 내 피해 수치가 좀 떨어졌네? 내 평상시에 운동이 좀 부족했나? 잠을 좀 적게 잤나? 이걸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계속 지표를 보여주는 식으로 나의 건강을 측정해준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이 워치 안에서 측정해주는 심박수와 일일 활동 정도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PAI 수치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들이 운동에만 쓰일까요? 아니죠. 일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심박수 모니터링 그리고 아까 말한 PAI 개인표 시스템 수면 모니터링도 지원하고요. 단 한 번의 탭으로 45초 이내 심박수를 정확히 측정하고 혈중 산소 농도도 측정 가능하고 스트레스 수준도 측정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어플리케이션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BMI, 비만 지수 있잖아요. 그것도 측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나의 건강 모니터링 플러스 일상적인 나의 상태 측정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요, 일단 GTR 미니에 들어가 있는 센서들의 정확도도 굉장히 높고, 이 GTR 미니를 운영하게 해주는 잽 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BMI를 측정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의 운동 기록들을 더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확인했던 것처럼, 이 스마트워치에서 측정한 측정값들을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시각적으로 내가 볼 수 있게 점수로 표현해주는 이 잽 앱을 통해서 훨씬 더 스마트워치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중저가 가성비 스마트워치들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요, 대부분 다 OS가 다 따로 있어서 매번 설치하고 이것저것 써봤는데, 일단 한국어 패치가 안 된 것부터 많고,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 제공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단편적인 거, 그냥 스마트폰이 아닌 스마트워치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것들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잽 OS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스마트워치 기능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능하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GTR 미니, 이 안에 잽 OS의 생태계가 엄청나게 크고 이용자가 많다는 거겠죠. 일반적인 저가 제품들은 이런 기능들이 빠진 채 단순히 알림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GTR 미니 같은 경우엔 알림은 물론이고 특별히 건강관리를 꼼꼼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스마트워치 구매하시는 분들 강력 추천드립니다. 카톡 되지, 인스타 DM도 볼 수 있지, 전화... 이렇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전화가 오는 걸 딱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 얘로 통화는 안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는 아쉽지만 그 외의 것들은 너무너무나 만족스럽다는 거.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디자인은 디자인, 성능은 성능,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제품이라서 진짜 간만에 너무너무나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혹시나 스마트워치가 너무 비싸서 고민하시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GTR 미니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요, 써보시면 일단 예뻐서 놀래고 성능에 놀래고 이것저것 놀라실 구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괜히 말로 설명하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글로 자세히 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자세히 적어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꼭 이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비디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